지금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영업장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때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나눔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네, 사람들로 넘치던 곳에 한숨들이 가득합니다. 매출도 한 10분의 1 정도로 급감한 상황이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서귀포의 핫플레이스 매일 올레시장. 하루에 2-3만 명이 찾아 늘 활기가 넘치던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한산하기만 합니다. 올레시장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런 타격들을 내는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시장에서는 착한 임대료 이런 부분도 이제 서귀포에서 1호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 상인들 앞에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매월 그 관리비를 받는데 이거를 이번 달부터 코로나 종식이 되는 날까지 한 만 원 정도씩 그러면 한 20-30% 정도를 이제 저희가 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꺼이 임대료를 내려준 착한 건물주가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어떤가요? 제가 서귀포에서 한 35년을 살았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IMF 때보다 더 심하다는 요즘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예, 저도 한 건물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뭐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또 제가 기분이 좋은 게 많이 확산이 돼서 릴레이식으로 돼가고 있는 거 그거죠 뭐. 올레시장에 있는 한 고깃집 평소처럼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하기만 합니다. 매출 인하로 고민이 많은 요즘 임대료 인하 소식이 너무 고마웠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막막했는데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너무 든든하고 한 달, 두 달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식당들도 착한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일부 식당들이 음식 가격 인하에 나선 건데요. 본인들도 힘들지만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큰 마음이겠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외식업계들이 큰 타격을 받고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가게처럼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음식 가격을 인하하는 착한 가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가게 사장님을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넓은 식당.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식당에는요,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나 힘드신 상황일까요? 예, 지금 평소에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비해서 지금 4분의 1로 줄었죠. 평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만 원 판다가면 지금 20만 원도 못 팔고 있죠. 사장님, 손님이 없는데도 지금 개점 휴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며칠 문 닫았었죠. 그렇지만 또 우리 집을 찾아주는 손님 단 한 분이 오시더라도 그 손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손님을 위해서 문을 넣은 거죠. 음식 가격을 인하하셨다고 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힘들지만 모든 분들이 다 힘이 들어서 좀 음식 가격 단돈 천 원이라도 좀 인하하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인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서귀포시 지역에만 수십 개의 착한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모든 국민들이 공포에서 좀 벗어나서 모두 다 행복한 국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이 코로나 이거 우리 국민들이 단합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 다 아시죠? 난치병 환우 돕기를 위한 캠페인으로 이제는 전 세계로 퍼졌죠. 이 캠페인을 응용해서 제주도에서도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플라워 버킷 챌린지.
꽃바구니 선물 릴레이인데요. 화훼 농가도 살리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2월달, 3월달 졸업식, 입학식 각종 행사로 취소돼가지고 꽃농가와 꽃가게가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 착한 임대료, 그 꽃에 착한 임대료한 리본을 글씨를 적어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처음 제주도 3명의 기관장이 시작을 했는데요. 오홍식 회장이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고마운 이에게 감사도 전하고 응원의 마음도 담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챌린지 행사에 동참하게 된 것이 크게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가게들은 어떠실까요? 코로나 여파로 잔뜩 움츠려 있는데요. 이번 캠페인으로 모처럼 기운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강원도 또 대구에서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민간단체까지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추세고 잠시나마 이 지친 하루를 예쁜 꽃을 보면서 힐링하는 희망이 메시지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한번 동참하고 싶은데. 아, 그렇습니까? 아, 네네. 그렇게 해보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즉석에서 꽃바구니를 주문했는데요. 우리 사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크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진짜 엄청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그래요. 기분 좋아지네요. 이 꽃바구니 누구에게로 갈까요? 오늘 이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오늘 꼭 선물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시대 좋은 일 했네요. 꽃바구니 들고 출발! 아니, 어느 게 은정 씨예요? 구분이 안 되네.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간 곳은 바로 이곳, 제주대병원입니다. 꽃바구니를 받을 주인공, 짐작이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바로 코로나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송병철 원장님과 제주대병원 의료진들입니다. 아, 네, 원장님, 네. 꽃도 꽃이지만 네. 저도 같이 왔거든요. 네, 네. 꽃이 예쁘면 아, 제가 예뻐요. 죄송합니다. 다 네. 예쁜데? 역시 처음 대본과 달라서 많은 의료진 분들이 여전히 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실제로 환자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철저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럼 다들 식사는 조금 제때 하고 계시는 거죠? 식사를 거의 제대로 못해서 전부 도시락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진짜 아직도 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네. 이렇게 도시락으로 그 레벨디 복장을 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일반 직원이나 내원객이랑 같이 이제 섞임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에서 도시락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에는 현재 코로나 환자가 4명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 제주도와 제주대학병원이 철저히 준비해서 현재까지 이제 일반인과 감염이 없이 잘 관리하고 있고 조만간에 청정 제주 이미지를 반드시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제주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하는 나눔이 있어 우리는 묵묵히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길고 긴 어둠 뒤에 다가올 희망을 기다리며 모두들 힘내시길 바랄게요.